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포켓몬고 컨텐츠 한번 해볼 건데,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뮤츠, 그러니까 뭐 로켓단이 또 새로 업데이트 되는데, 네. 그림자 뮤츠를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의 에마 따릉이와 함께 나왔는데,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? 아니 타이밍 봐, 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. 그냥 일상이 유튜브예요. 나오자마자 막 비가 한 방울씩 쏟아지더만 뭐 이렇게 와요. 이제 지금 리더들 세 마리 빨리 잡아야 되는데. 또 번개 친다. 난리 났어 진짜. 이게 천둥 소리 들려요? 진짜 어이가 없네. 아 지금 심지어 우산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 도무지 바로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은데? 바로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은데? 지금 스페셜 리서치에 보면은 고 로켓단 리서치가 생겼어요. 또 그 전에 지금 또 샵에 가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팩트대로 팔고 있더라고. 레전드 박스 3600코인 이거 질러 일단. 자, 로켓단 지금 리더 좀 찾아봅시다. 아 하필 이 근방에 다 없어. 딱 꼬라지가 오늘 개고생하게 생겼네요. 어라? 뭐야 이 소나기였어? 또 바로 붙였네? 아니 나 우산 왜 샀어 그러면? 아니 지금 9천원 주고 산 건데 이거 지금. 역시 인생 알 수 없는 변수들의 연속이에요. 이놈의 아니면 아니란 때문에 또 한 건 하네요 이거. 이 다 그쳤어. 아휴 됐다.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리더를 찾으러 왔어요. 제가 지금 대박 명단을 찾았거든요. 보시면 와 리더가 한 스팟에 지금 두 마리나 있어. 여기 거의 뭐 로켓단 기지다. 누구부터 잡아볼까? 리더 시에라. 오랜만에 배틀 해보네요. 일단 한번 살짝 스쿼드 파악 좀 해봅시다. 깜깜이? 악타입이네요? 어? 악타입이면은 같은 악타입끼리는 좀 통하는 것 같은데? 오케이 일단은 스페셜 어택 하나 막아주고 깜깜이 녀석 어림도 없이 그대로 잡아버려. 자 다음 누구야? 어? 얘는 또 비행타입이라 안 먹히는데 쇼? 잠깐만 비행타입이면은 뭘 갖고 와야 돼? 효과가 별로야. 에잇 그래도 12팔로 한번 밀어붙여보자. 잡을 수도 있어.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라다라다 따라다따따. 아 비행타입 카운터는 격투, 풀, 벌레네요? 아 얘 센 거 봐. 얘 잘하면 이길 수는 있겠다. 다음 들어와 빨리 헬가라. 얜 또 불타입이네? 오케이 지진 먹어. 너 이제 방어막 다 썼잖아. 일로와. 어허 큰 거 와요. 지진. 오! 이건 아다리가 잘 맞았다. 아무거나 막아냈던 건데. 자 그림자는 무엇입니까? 깜깜이 잡아볼까요? 쏘세요. 지금 리더 세 마리 다 잡는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잖아. 짭죽이 짭비죽이들이 계속 저를 낚시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돌아야 된단 말이죠. 잠깐 리더 클리프는 뭐가 뚫려나? 격투 메인이 격투인가요? 와 데미지 왜 이렇게 세게 들어가 이거? 어림도 없어요. 잘 가고. 자 다음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 잔뜩 채워놨기 때문에 이건 안 먹어라 이 자식아. 아 크로벳이구나. 오 이거 뮤츠가 열일하는데요? 여기서 기술 죽더라도 기술 한번 쓰고 그 방어막 뺏겨내고 죽는 게 나아. 어이 그렇지 얘까지만 한 마리만 더 찹. 그렇지 뮤츠 핵사기구요. 마기라스 아니에요? 마기라스네요? 누가 찐 마기라스인지 한번 붙어보자. 염 옴 염 옴 염 염 미러전입니다. 뭐지? 아니 잠깐만 뭐야 왜 같은 미러전인데 너는 왜 효과가 굉장해. 우와 아니야 기술로 버텨봐.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브레이크. 어림없는 소리. 아 이건 졌다. 리더 클리프 공략 파티는 바로 뮤츠 그리고 격투 타입의 괴력문 마지막으로 불로 메가진을 시켜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. 어차피 뮤츠가 초반 두 마리까지는 그냥 컷하거든요. 촥 맴매 이거 그냥 한 대 맞아줘. 응 간지럽진 않네. 조금 아프네. 코로벳 사이코 브레이크 갑니다. 막아봐 한 방 더 사이코 브레이크 한 방만 더 쏘줘. 자
방어막 다 뺏기고 갈 땐 가더라도. 그렇지, 깔끔했다잉. 찹 찹. 자, 다음. 아니, 괴력문을 한번 해볼게요. 데미지가 좀 들어가나? 오, 묵직해. 효과가 굉장한데요? 여유로운데? 안 되겠다, 이거. 메갈리자몽을 마무리 드가자. 아, 왜 효과가 별로야? 그래, 서로 효과가 별로면, 블러스트 번이나 먹어. 블러스트 번. 나가지고. 어쨌든, 레이더 클리프까지 격파. 아, 3. 오, 그림자의 동무는 좀 귀한데요? 매겨숨 잡아버려. 똑각. 그렇지. 오케이. 이제 한 마리만 더. 리더 알로만 잡으면 돼요.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현재 8시 58분인데, 3시, 6시, 9시 때 그 로켓단 풍선이 나온다고 해요. 거기서 이제 알로까지 딱 나오면 깨끔 그 자체지. 와서 9시가 넘어서 로켓단 풍선 나왔네요. 제발! 알로! 아. 자, 현재 시간 9시고요. 제가 원래 싹 다 그냥 당일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,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이 동네 한 바퀴를 싹 돌았거든요. 때마침 알로가 근처에 나왔네요. 아니, 너희 자식 어디 갔다 온 거야? 쌈쌈들의 애요. 입치트 들고 있네? 이게 서로 효과가 별로네? 괜찮아, 이러면은 CP감 높은 제가 더 유리합니다. 일단 패. 응, 난 막을 거야. 아, 역시 비슷한 상성일 때는 CP카 높은 게 짱이야. 다행히 역상성은 아니라서 캐리할 수 있겠는데? 삼삼드래가? 샵, 샵, 샵. 찌를 거 좀 많이 세다, 어째? 헐? 그렇다면, 뮤츠로 마무리. 메모리. 아, 뮤츠 하나 잘 키워둔 거 아주 쏠쏠하게 쓰고 있어요. 사이코 브레이크! 마무리 치워! 사이코 브레이크! 잘 갔어요. 오, 입치트는 처음인데? 이 녀석은 쓸만하다고 들었어요. 무조건 깔끔하게 잡아줘야죠. 오케이, 이제 리더 알로까지 잡았으니까 남은 건 그림자 뮤츠를 갖고 있는 귀죽이 녀석과의 배틀만 남았습니다. 그 전에 개체값 한번 살짝 보고 가자고요. 아이, 귀죽이를 찾아라. 어? 뭐야? 이거 바로 앞에서 비주기가 두 명이나? 너 비주기 맞니? 여기 비주기 맞다고 해줘. 야,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. 형한테 혼날 준비 됐지? 이리 와. 아, 일단은 최정인 멤버들로 한번 구성해가지고 가봅시다. 그림자 뮤츠는 내놔. 또 페르시온이네? 잠깐만, 이거 페르시온이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뮤츠랑 안 된다, 뮤츠랑 안 된다, 뮤츠랑 안 된다. 근데 페르시온이 타입이 뭐야? 그렇지, 막이라서 센 거 보소. 냠냠냠냠, 마구 때려버려요. 페르시온 어때? 어림없어. 약해, 그 정도로는. 그렇다면 나도 큰 거 간다, 기술. 짜짜짜짜짜짜짜. 근데 뭐, 어차피 얘도 막을 거니까 상관은 없죠. 서로 한 번씩 교환하자고. 찹찹. 찹찹찹찹. 이 기술 속에 한 번 더 쓰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돼. 그렇지. 강철이면 이 자식아. 가라, 메가리자몽. 강철. 야, 이거 서로 효과가 굉장한데? 아, 이거 상성이 좀 애매하네, 이거. 블러스트 번호는 일단 나도 한 병. 얘를 꺼내는 게 아니었나? 우샤, 우샤, 우씨. 아! 이거 삼삼드레로 찹찹찹찹찹찹찹찹찹. 그렇지. 실드 없는데? 와, 얘는 왜 이렇게 기술 빨리 쓰는 거야? 아야, 마지막에 우리 삼삼드레가 캐리하나 설마? 자, 세차기 휘둘러. 너도 이제 막을 거 없지. 혼나 봐라 한번. 빰! 오케이! 아, 그림자 뮤츠 들고 있구나! 마무리는 우리 뮤츠가 간다! 아, 장장 거의 뭐 이틀에 걸쳐서 비 쫄딱 맞으면서 했던 그림자 뮤츠 레이드 성공입니다! 제가 알기로는 이거 CP값이 1500만 넘으면 된대. 과연 CP값?
아니야, 너 CP926은 솔직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아니야, 혹시 몰라. 나 아직 희망 잃지 않았어. 이건데 그림자 비주기 레이드는 뭐 한 방에 잡히는 건가 보네, 원래? 개체 값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림자 미추 너의 얼굴을 보여줘. 핫! 뭐지? 어? 어, 야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어, CP 값은 좀 낮긴 한데요. 이 정도면은 화풀이 해방 할 만한데. 별의 모래가 12만 개가 들어가요? 멀어갔다. 질러보자. 변신. 오호호호. 포괄머신 이것도 한건 가서 설마? 오늘까지만 화풀이를 있게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와 이거 포괄머신 또 한건 했다. 아 별 모래만 날렸어. 이거 그냥 기술머신 스페셜 해가지고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. 와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다 까먹었어. 아 레전드네 진짜 화풀이.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림자 뮤츠 획득 성공. 뭔가 굉장히 찝찝했다.